반갑습니다. 아, 갔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인사를 안 했으니까. 갑자기 얌전해졌다고요? 아,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 있냐고요? 아니, 오늘 집에 일찍 가려고 했는데 그냥 뭔가 진짜로 그냥 놀면 뭐하나 쉬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연습하고 춤도 좀 추고 아이디어도 좀 찾고. 요즘 무슨 댄스 하냐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건데? 빨간 티는 불명대 입어. 아니요, 이건 제 옷이고, 그 불후의 명곡은 의상입니다. 스포 방지냐고요? 손목이요? 손목 많이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우스도 많이 만지고, 사실 도움 많이 많이 되는 건 아닌데 마우스도 계속 만지고, 보통 이제 모든 생활을 이제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조금 더 가끔 이렇게 무리가 오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네, 제 마우스는 이거 버티컬 마우스거든요. 처음에 되게 어색해하시더라고요. 다른 작곡가분들이 이제 제 작업실에 오시면은 저는 지금은 적응돼 가지고 다 좋아요. 트로피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요? 트로피요? 아, 한번 보여줄까요? 트로피를? 아까는 그냥 들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유니들이 이제 그토록 항상 응원해주고 지고 오면 괜찮아, 멋있었어라고 얘기해줬던 그 뭔가 저희의 짝사랑 불후의 명곡.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웃음 이렇게. 근데 또 특별히 그 친구 특집으로 이제 저희를 불러주신 거여가지고 트로피를 두 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진우 형 하나, 저 하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또 챙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친구 특집이라 두 개? 사실 뭐 제가 안 받아봐가지고 그 다른 특집에는 몇 개인지를 사실 모르는데 일단 저희는 두 개를 네, 주셨습니다. 다른 특집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앗! 소파에 앉아본 기분이요? 그냥 행복했죠. 행복했고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뭔가 그래도 열심히 또 응원해주려고 엄청 일찍 와서 계속 또 기다렸을 거잖아요, 유니들이. 그래서 더 오래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1승, 2승 이렇게 할 때마다 또 계속 가까이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방송 모니터는 그 당일에 많이 이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근데 방송 보니까 그 유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방송에 그래서 보면서 많이 나오셨네 하고 아마 지금 방송 출연하신 우리 윤희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아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출연 안 한 윤희입니다. 아, 출연 안 한 윤희도 또 계세요? 아. 나만 아니면 돼, 뭐야. 나만 아니면 돼, 뭐야. 공중파 데뷔요? 유니버스 데뷔 축하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춤을 잘 춘다고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참 부족하고.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아, 근데 못 이뤄볼 것 같긴 한데, 그 어릴 적부터 그 약간 그런 거 알죠? 그 배틀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 배틀 말고 그냥 프리스타일 배틀이요. 프리스타일 배틀. 제가 없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레벨이 진짜 아니어가지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여서. 대결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대결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그 분위기나 이런 경험이 궁금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었거든요. 스토리에 올렸었나? 그 수업 받으러도 갔었거든요. 프리스타일 수업 기억나요? 그것도 이제 막 받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스토리에 개구리 올린 거요? 아, 개구리랑 같이 올린 거? 다시 올려달라고요? 영상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근데 좀 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제 할 일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야 뭐 일단 뭐 후이 믹스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요? 이거 아 정말. 근데 이제 조각모음도 있잖아요. 뭐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제 바닥에 날 때가 올 거고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고스트타운이요? 고스트타운은 전부 저는 아니고 그 제 친구랑 같이 여행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 잠깐 들렸었는데 궁금해하는 거 같아가지고 빨리 올렸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요?
다음 조각 모음은 무슨 노래 했지? 조각 모음도 정리하고 혁진이 형이랑 얘기 좀 했냐고요? 혁진이 형이랑요? 그쵸, 얘기 좀 했죠. 얘기도 좀 하고. 반가웠어요, 그냥 반가웠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고, 방송에서는 처음 만났어가지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또, 직접적으로 저희랑 이제, 대결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또, 모르잖아요. 몰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좀, 아,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형이 되게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챌린지 키웠어요. 볼륨포20인가요? 누구 아이디어요? 근데 사실 그 저희 둘이서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뭐 누구 아이디어인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뭐 이제 국악으로 시작을 하니까 뭐 입다가 벗자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색상은 그냥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정해주셨고, 그러니까 골룡포를 사진을 안 찍어가지고, 아이 정말. 편곡도 다 같이 했고, 사실 뭐,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안무 구성도. 서로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제가 이번에 엄청, 진짜, 뭔가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진영한테도 계속 절대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겠다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형도 되게 열심히 또그 저의 열정과 버금가게 똑같이 이제 둘의 열정이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안무도 이제 영상 보고 계속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막 뛰어나오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런 구성이나 댄스 브레이크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엄청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뭐 저희가 다한건 아니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안무가 선생님도 계시고, 또그 편곡해주시는 작곡가 형들도 계시고, 사실 저희가 다한건 아닌데, 그래도 좀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골영포 국악 무대 펜타곤 단체로 한번 해달라고요? 나쁘지 않겠는걸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 전에 잃어버린 바스키아 한번 살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바스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랜데, 진짜 이때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 인생곡이거든요. 사실 그 노래가 이렇게 막 평상시에 듣기에 저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도끼가 막 미친 듯이 막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안 피곤하냐고요? 글쎄요, 피곤하진 않은데. 로드 투 킹덤 2 해요? 아, 그래요? 로드 투 킹덤 2를 해요? 기대된다. 아, 어느 팀이 또 출연하시는지도 다 나왔네요. 우와,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무대가 쏟아질지.
눈 반짝인다고요? 아, 제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건 진짜 아니고.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여기를. 제가 나갈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우와. 도파민이 싹 도냐고요? 서바이벌은 또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 장난이고. 그 나름의 또 추억이 있거든요, 서바이벌은. 진짜. 드릉드릉 한다고요? 뭐야, 드릉드릉해. 무슨 소리야. 서바이벌 중독이 아니고, 그냥, 뭔가, 그런 거 알아요? 그, 할 때는 진짜 힘든데, 그, 한 챕터를 견디고 났을 때, 그, 어떤 달라져 있는 내 모습. 그런 걸 이제 보면, 뭐. 사실 근데 뭐, 실력적으로 막, 제가 막 엄청, 그니까 저에 한해서는, 막 실력적으로 엄청 발전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경험이 좀. 그걸 중독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서바 중독 증상이라고요? 서바이벌 강연해도 된다고요? 아니, 그런. 그냥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뭔가 서바이벌에서만 할 수 있는 무대들이 있어요. 또 그런 뭔지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펜타곤도 봐봐요. 펜타곤도 음악방송 펜타곤이랑 서바이벌 펜타곤은 다르단 말이죠. 할 수 있는 무대가.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무대들을 언제 해보겠어요? 서바이벌에서 해보는 거지. 서바이벌 도장 깨기 이런 게 아니고. 눈빛 초롱초롱하다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언제든 유니버스가 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언제든 또 그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해보고 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도 생각하겠죠, 당연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일단 지금은 체중 증가, 그게 이제 새로운 도전 과제. 제가 어플을 하나 받았거든요.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밥을 먹을 때마다 이제 적어요, 거기다가. 내가 오늘 얼만큼의 이제 그 영양소를 섭취를 했는지. 그게 이제 홍석이가 어제 홍석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홍석아, 뭐
이런저런 이제 저의 고민을 얘기를 하고 이제 홍성이가 이제 어플을 깔아라. 그래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리고 홍서야 기준치를 좀 알려줬거든요, 저한테. 하루에 얼마, 뭐 탄수화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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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먹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됐어. 어제부터. 그래서 사실 어제 라면 제가 먹었잖아요. 라면 먹은 게 그냥 뭐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너무 못 먹어서 탄수화물 양을 채워야 돼가지고 그래서 먹은 게 크긴 해요, 사실. 그걸 라면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이야. 단백질과 한 끼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끼니를 먹을 때인데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 뭐 잠깐 이걸로 잠깐 때우고 이제 이따가 미치겠다 미치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지금 댓글이 폭파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윤희들의 이 아다다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먹는 제 먹을 것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러시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진짜 매일 이제 연락할 때마다 제발 닭가슴살 그만 먹고 제발 그런 현미밥 이런 거 진짜 그만 먹고 맨날 저한테 뭐라 하시거든요. 맨날 네. 윤희들도 먹는 거 얘기만 나오면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완전 제발 좀 먹어라 제발. 알겠습니다. 풀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잘 먹을게요. 예! 지금 라이브 들어왔어요?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슬슬 가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요즘도 아직 김범수 선배님 노래 듣냐고요? 요즘에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듣는 건 아닌데 가끔 듣고 있습니다.
What's in my bag 해달라고요? 근데 What's in my bag을 할 그게 없는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자전거 이거 그런 거라. 뭐 헬스할 때 필요한 뭐 이런 손목 아대 그런 거 있고. 김범수 선배님의 기억을 걷다 아는 사람 있냐고요? 저 알죠.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노래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숨쉬듯 내 곁에 있었지. 편안했었고 친절했었지. 그때 너는 그랬었지. 늘 익숙한 바로 나오죠? 말처럼 너무나 잘 아는 길처럼 향기로웠고 고요했었지. 그때 우린 그랬었지. 겁이 나서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말을 건다. Now say that I need again. 눈부시게 아름답던 날들 네가 있어 따뜻했던 가슴에 기억이 걷는다. Now I know 잠 못 났던 날들과 시리도록 미안한 날들만 맴돌고 또 맴돌다가 다 잃은다. I know.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언제였을까요? 이 노래가 발매된 게 11년도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네요. 그 학원 다녔을 때인 것 같은데 학원 다니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추억으로 보내주기엔 여전히 넌 내 곁에 있다. Say that I need again. 눈부시게 아름답던 날들 네가 있어 따뜻했던 가슴에 기억이 걷는다. Now I know 참 못났던 말들과 시리도록 미안했던 말들만 맴돌다가 다 잃은다. I know 기억을 걷는다.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성시경 선배님 노래인데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사랑이 멀어지네. 이 노래 아시죠? 다 제 예전에 한번 틀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사라지네.
요즘에 제가 맨날 듣는 노래. 발라드 좀 들어볼까요, 우리? 고민 끝에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 챙길까 말까. 예전에 폴킴 선배님 제가 데뷔 초였던 것 같은데 그 사실 선배님의 노래를 제가 그 전에 잘 몰랐었는데 그 우연히 CD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디서 받았는데 방송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카니발에서 딱 이제 한번 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와 노래 너무 좋다 그 추억이 있습니다. 딱 그 기억이 있어요. 그 퇴근길에 딱 멤버들이랑 다 같이 집에 가는 퇴근길에 이제 이 폴킴 선배님 이 앨범 자켓이 있거든요. 그 사진이 있는 그 앨범을 딱 CD를 넣고 음악에 들었던 그 그림이 딱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모두 한순간에 사그라져 꿈꾸듯이 너를 바라보고 있어 언젠가는 내 마음이 내게 닿기를 원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억나니 내 폴킴 선배님의 편지라는 노래고요. 혹시 상처가 됐을까 미안한 마음에 나 가슴이 아파 언제부턴가 커버린 너를 바라보는 나도 쉽지만은 않아 너는 알고 있니 문득 너를 지워내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후회할까 인연일까 내게 날아온 작은 새 그 노란 빛이 이리도 예뻐 보일까 혹시 네가 다치지 않게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너는 알고 있니 폴킴 선배님의 길이란 노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는 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아 이 노래군요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아 이
효과입니다.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말아줘. 제발 내 맘 좀 말아줘. 내 맘 좀 말아줘. 후렴 들으면 암. 미안해 미호의 사랑이요. 아, 이 노래.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들으면 또 그 드라마의 여운이 너무 진짜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아,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잊고 있던 맘들과 이제야 내 미래. 아, 생각나 버렸어. 아. 미련한 진심들. 울리진 않는데. 아, 너무 그 영혼이.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막 드라마 때 막 제가 막 가슴앓이를 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 뭔가 될 듯 안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 있는 게. 아직 내 마음속 한겨네 방엔 그림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해 시간 속을 헤매인데 나를 미워해. 가사가 안 보여서. 커버해달라고요? 후이 버전이요? 기억을 떠올려 두 손 꼭 잡았던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made to love you. 그 풀 이렇게 뜯으시면서 오셔가지고 그 명장면 진짜. 아. 아, 그 장면은 진짜. 과몰입한다고요? 아, 제가 원래 이제 과몰입을 잘 안 하는데, 와. 저는 사실 이 노래보다 그 이 노래 더 좋아합니다. 이 노래 이 노래가 딱 그 노래거든요. 그 문 앞에서 그 노래. 아 진짜 잊었던 기억 뒤로 너의 젖은 마음을 마주할 때 꼭꼭 잡은 두 손 사이 숨겨놓은 눈
물이 흘러내려와 너무 뻔한 말들로 널 위로 표정 진지하다고요? ...냐고요? 아니 저 제가 감히 어떻게 와 아직 피어난 내 맘 그대라는 들판 위에서만 I'm falling I'm falling 지금 이 순간조차 더 깊이 너에게 떨어졌나 It's so me It's so me Never going anywhere from me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니나 진실의 미간이라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 진짜 사실 제가 쑥스럽지만 그 한 번 더 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같죠. 네. 엄청 진심이라고요? 엄청 진심이죠. 일주일이 막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막 그리고 막 토요일날 토요일이 되면 막 아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막 작업 막 집중해가지고 하다가 시간 딱 봤는데 10시야. 막 너무 기쁘고 그랬죠. 현재 없고 튀어오란 드라마요. 아 그거 아직 안 봤습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 보여서 즐겁다고요? 신용재 선배님 발라드요? 또 신용재 선배님 발라드 제가 예전에 월말평가 때
칭찬받았던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 아니 이 노래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노래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베이비 베이비 아니고요 너야라는 노래인데 수록곡이에요 수록곡. 근데 우연히 이제 보컬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배웠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평가곡으로 했었는데 어려움지만 난 칭찬받았다라기보다는 내 머릿속에 어렵지만 잘 소화를 했다 뭐 이 정도 항상 불러달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대고 눈빛이 자꾸 흔들리고 어려운 노래였습니다. 진짜 저는 사실 신용재 선배님 노래는 근데 많이 못 불러본 게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 많이는 못 불러봤어요. 발라드 곡 하나 내자고요? 발라드 곡 발라드 곡 알겠습니다. 신청곡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조각 모음에서 해달라고요? 험 발라드? 발라드는 근데 어떤 발라드를 듣고 싶어 할까요? 저 어렸을 때는 발라드가 막 이렇게 자신 있지 않았거든요, 진짜? 지금도 뭐 이렇게 자신 있는 장르는 아닌데 근데 요즘에는 또 발라드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베이비 베이비 불러달라고요? 네가 너무 고맙잖아. 항상 진짜 노래 한 곡 부르세요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왜 이게 이 노래가 제가 너무 부르고 싶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운 노래라서 이 노래를 이제 잘 부르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 눈을 뗄 수가 없어. 나 변한 것 같아. 눈을 뗄 수가 없어. 어디지? 왜 내가 변했어. 나 변한 것 나 만난 것 같아. 말이야 인일이 네가 나 아 여기구나. 네가 너무 예쁘잖아. 진짜 많이 불렀어 이 노래. 제일 많이 부른 발라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데. 근데 이 노래는 한참 생각했어. 진짜로 이 그 이때 이 그 신용래 선배님 감성이 아니면은 더 잘 소화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리니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어쩌면 baby 하루가 지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러다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마냥 웃기만 해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 그렇습니다. 노래 많이 불렀네요 오늘. 예상치 못하게 팝송 중에 제일 많이 부른 건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노래 너무 어려워서.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그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ng.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진짜 이 노래도 한 50번 부른 것 같아요. Yeah. 나중에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꼭 멋진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쇼콘테도 불렀어요? 그래요? 아, 그 피아노 치면서 불렀죠? 맞다, 맞다. 제일 듣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근데? 만약 후이가 커버를 한다, 하나. 그럼 무슨 노래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야생화요? 아, 야생화는 너무 어렵고. 진짜. 슈퍼노바요?
너무 많아요? 하나만 골라야 되냐고요? 아마겟돈이요? 이거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너는 나의 천사? 너는 나의 천사란 노래가 뭐죠? 뮤지컬 넘버인가요? 팝송 커버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러브 윈즈 올이요? 하, 그 노래도 너무 어렵던데, 러브 윈즈 올. 2X? 이상해 왜 나나나나나 그 노래 아닌가요? 그죠? 태연 선배님 노래. 좀 이상해 왜 둘 사이에 너만 너만 보이는 걸까? 난 까다롭고 힘든 아이라 그런 생각보단 생각만 난데 오늘 나눈 문자 속에 새로산 티셔츠 그리기 뿐이야 이제야 난 알 것 같아 Gonna fuck you put it up to X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딱이에요?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많이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만 보이는 걸까 까다롭고 힘든 아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안 돼 오늘 나눈 문자 속에 새로산 티셔츠 그게 기쁘냐 이제야 난 알 것 같아 Gonna fuck you put it up to X 이거예요? 있네요. 이거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이형님이 부르신 거요? 소년? 소년이 어른이 돼요. 와, 신이형 진짜 최고의 형이었는데 멋있네요. 잘 지내시죠 형?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 멋있는 형이거든요 진짜. 스몰걸이요? 스몰걸? 많은 요구와 아, 이 노래.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please baby would you want to kiss me? Maybe then I never gonna get them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nely, always never,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talker,
you guarantee. Guarantee. 이거라고요? 잘 골라볼게요 제가. 그 중에 뭐 요 중에 뭐 후이 믹스? 너무 탐나는걸요? 정말? 편곡 어떻게 되지? 아니, 사실 편곡을 많이 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And a bright pink lips, but would you want to kiss me? Maybe an ass pain when I'm rolling, yeah, baby, would you want to hold me? Oh, you never, no, I'm never gonna get to them. Just don't let me feel lonely, oh, never. It never ever happened to me, cause I'm that girl, talk girly. 뉴진스 분들 노래요? 저는 요 노래 좋아합니다. 제가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있잖아라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어떤 있잖아인지 모르겠네. 어린 왕자? 정우석의 스케치죠? 아 이거 맞다 약속했었는데 그렇네요. 정우석 단독 콘서트 우석 편 1부 스케치. 우석이 라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왜 이렇게 흘러가죠? 음악을 왜? 아, 우석이랑 그때 얘기했었는데 기타 연습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탐냈었는데 그래도 우소이가 멋지게 계속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하는 영상을 보니까 아주 멋있군요. 우소이가 지켜냈다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2시가 넘어가지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랫동안 우석의 미공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맛이란 노래네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쉬운데? 아, 이거 의상이 다르네? 이게 밤공이고 아까 낮공이었나 보네. 음원 내달라고 하자고요? 내주지 않을까요? 좀 기다리다 보면? 노래 너무 좋은데요? 아까운데?
밥맛을 커버하자고요? 아니 뭐 다 커버를 뭐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게 또 밥맛이 꿀맛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희들 너무 오래 진짜 너무 오래 놀았다 그죠?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늦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놀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에 니공내곡이요? 니공내곡을 할 글쎄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들 잘 자요. 안녕.